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오늘 대단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예. 누구시죠? 노파팔계장의 노세준 관장님이십니다. 예. 아, 아까 제가 말씀 드리는 이제 네. 입식 타격에 대비해서 네. 이제 제가 한번 도전 준비하고 네. 계신다니까 제가 감히 몇 가지 간단한 한 두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거리가 되게 넓을 때 네. 이걸 단번에 좁히는데 이렇게 이제 짧게 스텝을 갖다 쓴다 말이야. 짧게 그럼 되게 네. 되게 유리한데 네. 그럼 이걸 갖다가 단박에 잡는다든지 네. 단박에 코너로 몰려갈 때는 이제 보가 좀 크게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부시면 네. 여기서 이 거리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네.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벌써 읽히잖아요. 내가 네. 여기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뒤로, 킥이 나갈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네. 이 차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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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완전 그때는 벌써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세를 했다가 이렇게 우선 다리가 와서 큰 발로 나가면서 이렇게 뻗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기 목적은 우리는 뭐 팔계장만 한 사람이면 장을 치는 데 목적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여기에 주목해 봤어요. 상대방한테 접근할 때 큰 크게 내딛는데 이렇게 걷지 않고 몸을 비벼서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네. 최단 거리도 그 골반이 회전을 통해서 얘가 무슨 기술을 할 거다 들어올 것이다 갖다가 예측할 때 그 예측할 수 있는 타이밍을 살짝 지우는 듯한 지금 요거의 가장 장점은 그 뭐랄까 수기로 치면 잽처럼 들어가는 건데 잽이 완벽하게 체중하고 실려서 카운터 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게 워낙 직선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리감을 잘 못 느낄 수 네. 있는 기술 같아요. 이거 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네. 격투기 경기 보다 보면 뭐 대단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보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주의력 놓칠 때 보면은 따라가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네. 되게 많더라고요. 스텝이 못 따라가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쳤죠? 그러면 찼으면은 그 발로 놓고서 또 따라가는 거 이렇게. 네.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계속 요 주먹이 질리는데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연습할 땐 이렇게 가슴에서 모아서 연습하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는 체력이 빠지고 좀 더 덜 벌어질 거 아니에요. 거의 우리 태권도에서 장무치기하고 네. 비슷한데 네. 이거를 장무치기를 약간 뛰어들어가면서 변칙적으로 쓴다는 느낌으로 해보면 장무치기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놓고 네. 근데 확실히 뭐가 다르냐면 관장님께서 하실 때는 그 체중하고 주먹이 같이, 그러니까 주먹에 체중이 실리면서 확실히 힘이 있어 보이는데 TK 파이터는 힘이 없어 보여요. 이래서 무술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너무 좋은 기술인데요. 또 한 가지 배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아, 미천이 별로 없는데. 팔계장에 보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수가 이게 단안장이라고 이렇게 손을 바꾸는 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팔 위로가 상대방이 팔이 높이가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가고 내 밑으로 있으면 이렇게 팔이 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멀리 떨어졌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국식으로 이렇게 탑수를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떨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라도 일부러 다 대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럴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팔계장의 기본 단안장을 할 때는 이 손 밑으로 엽저장이라고 해서 밑으로 돌아가는 손에 중점을 많이 두는데 만약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손이 들어온다면은 이렇게
그 손의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보법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움직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엉켰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입식 타격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엉켰을 경우에는 뭐 따로 이렇게 넘어뜨린다든지 그 어? 기술이 있을 텐데 이거는 입식 타격이니까 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거리를 만들고선 들어가면서 찬다든지 방금 전에 이렇게 하면서 이 상태는 목이라든지 이쪽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가려진 상태로 다리가 올라와서 차게 되면은 상대방의 이제 순간적인 어떤 사각이라든지 그 미려 이제 감내하지 못하는 그 포인트를 갖다가 참 순간적으로 이렇게 연출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어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법이 보통 이렇게 정면에서 많이 직선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옆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는 전혀 이렇게 대비를 못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팔괘장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도는 그 보법이 있잖아요. 그 보법을 훈련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상대방의 멀쩡 있는 사람이고 평온을 유지하고 만전의 태세가 준비된 사람 같다 등 뒤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첫 번째 목적은 등 뒤로 돌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려는 의도는 사이드죠. 모든 무술은 사이드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창하게 등 뒤로 도는 거는 사실 영화상에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10도, 15도 각도만 내가 선점할 수 있어도 그건 결과치는 아주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목적하에서 크고 이렇게 원을 갖다 꺾는 연습하는 거지 실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진 않죠. 근데 이게 팔괘장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 보법을 배우지 않고는 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식 훈련 같은데 가다 보면 이제 뒤로 돌아 가끔 이렇게 밟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크게 보면 이 원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각을 갖다가 급격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줘버리면 만약에 급격하게 주지 않으면 이렇게 돈 상태에서 다시 돌려야 되거든. 아니면 이렇게 줘버리면은 돌린 상태에서 나가려고 할 때 끌린다든지 안쪽 무릎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추진력이 약하다든지 그런데 저희 노파 팔괘장에서는 아주 각을 급격하게 줘요, 이렇게. TK 파이터. 예. 설명 잘 들었나요? 예.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자리에서 가시다가, 이렇게. 네. 45도 놓고 열고, 또 걷다가, 열 때는 자기 발 앞쪽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도실 때, 같이 도는 게 아니고, 빨리 보일지라도, 순서를, 시퀀스를 지켜야 돼요. 사실은, 동해천 선사가, 이 구보파보 전장을 만든 게 팔괘장의 효시거든요. 그 뒤로 많은 동작들도 나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대단히 재미없고 간결해 보이지만은 이 안에 내포한 신법적인 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우리 음식을 따지면 고추장 된장 같은 거예요. 수많은 음식이 천 가지 음식이 한국 음식이 있지만 사실은 고추장 된장을 잘 살리면 음식이 다 맛있어지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발을 쓰는 조끼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하고 유용한 스텝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훈련이 잘 되면 저희 그 움직임 안에서도 급하게 뭐 가령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뭐 회축이나 혹은 뒤착이나 이런 걸 발길질을 연결할 때도 이 스텝이 자연스럽게 나와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부업하고 할 때 여기서 돌릴 때 이리 나가지 않고 이렇게 차면 이제 봐도 뒷차이가 들어가게 되죠. 이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네. 기본 보법. 사실 이제 무술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세 보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이제 그 무술을 하시는 분들도 보시지만 일반인 시청자들이 보셨을 때도 이게 왜 스텝이 중요하고 기본 자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스텝과 몸놀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그 기술들은 실제로 상대방한테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술만 좋아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교량이 없으면은 섬과 섬 사이를 차량이 건너갈 수가 없게 되겠죠.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현대 무술 하시는 분들 보면 로우킥이 있는데 로우킥은 허벅지 굵은 부분을 뭐 이 각도나 아니면은 이제 직선 각도에서 내려 치잖아요. 예. 아니면은 무릎 여기 치든지.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근육이 많은데 때리더라고요. 근데 중국 무술 우리 팔괘장에서 하는 이 구태나 삭태는 근육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다리 통째 힘을 축에 힘을 써서 근육이 없는 데 여기 때리는 거죠 이렇게. 아. 그죠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K 파이터를 네 강하게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면은 버틸 수가 있으니까 네. 요 밑에를 갖다가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되게 통증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게. 진짜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일반 이거 갖다가 저 이 정도 쳤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특별히 경강에 단련하는 게 아니고 팔계장에 굽어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 고관절 비트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 방향성이 생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걸려서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 티켓파이터 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만약 이게 상대방이 버티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훨씬 큰 데미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 만약 친구들끼리 하려면은 이렇게 세게 차지 말고요. 반드시 뭐 호흡을 차세요. 그래도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럼 팔계장의 그 손기술로 어떻게 또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안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방법을 썼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네.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찔린다든지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아. 수가 있겠고 응용한다면은 이거는 뭐 여기까지만 네. 천장까지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팔계장 기술은 A라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A를 A 모양대로 써야만 되냐 꼭 그건 아니에요. 소문자 A도 있고 필기체 A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건 자기의 몸놀림이 닿는 데까지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거는 바깥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막 묶여서 그러 맞을 때 아, 이때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저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만약 실전 같으면은 여기서 체격이 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씩 커. 이게 안 올라가 이게 그러면 50견도 있고 해서 그러면은 밑에 차는 거죠. 이렇게 거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 그냥 빠져나오지 않고 빠져나오면서 뒤차기를 차고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할 때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팔꿈치를 치든지 올리는 거죠 이렇게. 아 관장님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기술들 이렇게 아낌없이 또 이렇게 베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관장님께서 우리 TK파이터 움직임도 봐주시면서 지도 대련으로 지도 스파링으로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혹시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지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아, 아닙니다. 이제.